069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 은는 동사는 2000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5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뮤온라인, RE, 미티니, 찬온라인 등의 온라인 게임과 REM, 뮤아크엔젤, 뮤오리진 2 등의 모바일 게임, 뮤이그니션이, 뮤아이피, 뮤템페스트 등의 웹게임을 서비스함. 자체 개발 게임의 서비스에서부터 자체 플랫폼 웹전.com을 통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과 자사 IP를 활용한 IP 제휴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뮤 온라인, RE, 매티니 등 온라인 개발 및 서비스 및 뮤오리진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또한 자체 플랫폼 웹젠.com을 통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및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한 게임 IP 제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웹젠온네트, 주 웹젠 블루락 등과 미국, 대만, 일본, 독일 등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작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 3 출시 및 흥행, 뮤 아크엔젤 2의 대만 런칭 등에도 알리, 매틴 2 등의 노후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 및 경상 개발비, 광고 선전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하락. 그러나 양호한 수익 구조 견지 대시 중국 게임사인 크리문스와 수집형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및 REM의 대만, 홍콩, 마카오 런칭, 뮤 오리진 3의 흥행 지속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1월 6일 14시 41분 기준 장중 웹젠의 시가총액은 584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웹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7위입니다. 웹젠의 상장 주식수는 3531만 884주입니다. 웹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웹젠의 퍼은 7.23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8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88원이고 추정 EPS는 202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18,8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3이며 목표 주가는 18,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8번지억 원, 1083억 원, 10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2번지억 원, 863억 원, 869억 원입니다. 웹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62%이고 유보율은 3164.4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3.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24이며 전일 대비해서 7.32 더하기 1.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젠의 2023년 1월 6일 14시 4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6,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95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2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웹젠의 종가는 16,550원이며 주가가 웹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웹젠의 종가는 16,550원이며 주가가 웹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웹젠은 는 거래량 19만 6,5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6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4,99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4,866주, 모건스탠리에서 17,101주, 한국증권에서 14,93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7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3,72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715주, 삼성에서 17,74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743주,
한국증권에서 14,62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7,900의 순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7,600의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웹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